김동길 칼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하여. 인생이 괴로운 것만은 아니죠. 세상은 형편없을 뿐 아니라 괴롭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 엄청난 망상을 하는 부모는 가엽지만 수입이 넉넉하지도 않은 나날을 보내면서도 아들, 딸을 낳아 최선을 다해 키우고 공부시키는 부모는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기후도 급격하게 변하는 오늘입니다. 한국 땅에서도 아열대 지방의 과일들이 더 많이 생산될 것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삶이 상상 못할 만큼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인생은 여전히 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받는 것만이 특권은 아닌 것이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모두 사랑을 힘씁시다. 사랑의 예술가가 됩시다. 가난한 살림에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 김동길 칼럼, 인생은 짧고 사랑만이 영원하다. 고심 끝에 짧은 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가끔 생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밭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죠.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런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닌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어버이 사랑 때문에 살아남았소. 어른이 되어서는 옷 챙겨 입고 날마다 일터로 달려갑니다. 밥을 벌어먹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마음 맞는 짝을 만나 살림 꾸리고 애를 낳아 키우는 일도 힘이 들어요. 덧없는 인생길에 늙고 병들어 지팡이 짚고 서서 휘청거리다. 마침내 왔던 대로 되돌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더할 말이 없습니다.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란 말할 수 없이 짧은 겁니다. 40의 언덕에 올라서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질풍이 되어 사정없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젊었으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인생에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보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 진정 보람 있는 사랑입니다.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고 인생의 숙제가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인생이 짧아도 험해도 괴로워도 상관없습니다. 사랑만이 영혼을 느끼게 합니다. 김동길 관람이었습니다.